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표 연희씨 무기로 활동 중인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 관리학부 이미라프 손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술 활동 중인 이과대학 수학과 이학과 남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술 활동 중인 정경대학 통계학과 이학과 김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영어 25기로 활동 중인 문과대학 영어 영문학과 이학과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술 활동 중인 보건과학대학 바이오 시스템과학부 이학과 김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술 활동 중인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이학과 김수경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우를 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소속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졸업까지 총 3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왜 3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우로 선발이 되시면 총 4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고 1년 동안의 정식기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1년 4개월 동안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학기 이상의 이제 학기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로 고려대학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울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활동하는 저희 기수만 봐도 99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 여울은 새내기부터 정금내기까지 모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 여울은 인턴 활동과 병행이 불가능합니다. 인턴뿐만 아니라 이제 군입대나 어학연수, 이학 등의 활동이 다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영 26기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우선 1차로 서류 전형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면접 전형을 치르시게 됩니다. 이 2차 면접 전형까지 모두 통과하신 분들만 한해서 최종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영 26기 수습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울은 매물을 보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여울에 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특기자로 지원해 외국어 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외국어 대사로 활동할 경우 조금은 더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2월에 진행된 총장 취임식에서 30여 개국 각국에서 오신 외교관 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외교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경험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투어에도 하버드대학교 교수님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국인 교수님들 등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특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지원할 당시에 특기가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합격해서 잘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특기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팀 내에서 팀장을 맡아서 다른 활동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딱히 특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합격 요구에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외에도 컴퓨터나 아니면 디자인 능력을 가진 친구분들도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견학인데요. 견학은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고려대학교를 소개하고 캠퍼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견학은 여울의 가장 주된 업무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견학과 상시로 진행되는 단체 견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여울은 멘토링이라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사분들이 학창시절을 통해 쌓은 경험을 전수해주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교내 행사인데요. 입학식부터 학기 수련식까지 교내의 다양한 유적 활동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울은 동아리가 아닙니다. 저희 여울은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산하 커뮤니케이션 팀 소속 공식 학교 단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울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른 활동들보다는 여울 활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울 활동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 또한 이제 작년이나 그리고 올해 이제 과외나 또는 다른 이제 학업 활동 같은 데에는 이제 큰 지장이 가지 않도록 활동을 열심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울하면 좀 시간 많이 뺏겨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홍보대사, 김남원 홍보대사님이랑 김수경 홍보대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 학기에 국정공과 과외 3개 그리고 열 관리자까지 이제 병행을 했는데요. 사실 열 활동이 대부분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까 크게 개인 스케줄 조정과 많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올해 여울 활동과 야학 봉사 활동을 병행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일과 시간에는 여울 활동이 충실히 하고 밤 시간대에는 제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여울에 합격하시게 되면 두 가지 정기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기 회의, 두 번째로는 정기 견학입니다. 정기 회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정기 견학 같은 경우에도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미리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이 외의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을 골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외에 필수 참여해야 되는 활동의 경우 미리 공지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네, 여울을 하게 되면서 여울을 하지 않았다면 겪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과장 룩북 촬영과 연예인분들이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다양한 유튜브나 방송 촬영 등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알차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상시로 단체 견학을 진행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후기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견학 후기를 보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26기로 들어오셔서 저희 25기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